2020년 5월 11일입니다. 일요일이죠? 오늘 5월 10일이네요. 5월 10일 일요일입니다. 날짜가 맞는지도 모르겠는데. 어제 하루 어떤 상당히 많은 뉴스를 달구었던 주제가 이세 가지, 두 가지 정경심 교수 건과 조국 법무부 장관 네, 부인이시죠? 이분이 나오신 것하고 이태원 클럽입니다. 이두 가지가 아마 지금 이 시점에 가장 큰 화두였는데, 만약에 표창장이 블록체인 데이트였다면, 그죠? 만약에 조국 장관 자녀 관련 표창장이 그렇다면은 우리가 굳이 뭐 검찰 수사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가 않죠. 왜냐니까? 블록체인 데이터는 위 변조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조와 여부를 굳이 수사할 필요가 없죠. 압수수색, 검찰 수사 혹은 뭐 압수수색 같은 게 수색 같은 어떤 사회적 비용,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어떤 혼란이 필요하지 않았겠죠. 그죠? 그리고 만약 지금 이태원 클럽에 방문했던 사람들이 행방불명자가 3분의 2예요. 그죠? 그런데 만약 클럽 입장이 비트코인 트랜잭션으로 진행을 했다면, 그와 같았다면, 이 말에, 그와 같은 알고리즘이라면, 그죠? 비트코인 트랜잭션은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사실에 대해서 번복할 수 없는 시스템이죠. 그죠? 한번 거래가 발생하면 그것을 물릴 수가 없어요, 절대. 클럽 입장 같은 경우도, 만약에 누군가 클럽을 입장했다 그러면 그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건 번복 불가능한 사실이고, 누가 클럽 입장을 했는지는 다 추적이 가능하죠. 그렇죠? 따라서 연락 두절 문제 같은 경우는 애시당초 발생할 수가 없죠. 그렇죠? 연락 두절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없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면, 추적. 모든 거래 당사자 이 현재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면, 이 말이에요. 이 가능하다면.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지금 이 시점 같은 혼란이 상당히 또 줄어들겠죠. 자, 이러한 것들 중에서, 특히 코비드19의 유일한 대응 방안은, 모든 국가가 모든 증명서를 하나의 양식으로 통일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모든 활동이 위변조 불가능하게 기록되어야 되고, 세 번째는 모든 거래 당사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거죠. 모든 당사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건데, 이것은 개인의 사생활과 개인정보와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네 번째 강화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를 언제 어떻게 획득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개인정보 접근에 관한 명확한 지침과 규정을 설정하는 거. 요게 요네 가지 항인 것 같아요. 요네 가지 항이 되지 않으면 어느 하나의 국가가 아무리 열심히 뭐 방역을 잘한다 하더라도 봉쇄를 한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어요. 어느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모든 국가가 모든 예외 없이 그전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198개 국가가 예외 없이 이 시스템을 적용할 때만 코비드19에 대해서 대응할 수가 있고, 코비드19 문제는 국가, 어느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이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전자여권이죠. 이게 전자여권 시스템. 전자여권 시스템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변. 이왕이면 프로젝트잖아요. 프로젝트는 성공을 하는 게 중요하죠. 모든 프로젝트의 관건은 성공하는 건데, 성공하는 프로젝트가 될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그거는 처음부터 성공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진행해야 된다. 그래야지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프로젝트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니까, 만약에 우리가 전자여권 코딩을 완료한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성공이죠. 그죠? 코딩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진행하고 있는 것은 목표한 대로 다 코드로 구현한다는 면. 코딩을 완성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생각을
코드로 표현하는 거예요. 생각을 코드로 표현하는 작업을 끝낸다면 그건 성공이고, 만약에 완성하지 못한다면 우리 이러한 생각을 코드로 표현한 100% 완전한 코드로 표현하는데 하는 작업을 뭐 완수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다음 세대로 바톤 터치가 됩니다. 그렇죠? 다음 세대가 이어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 그럼 또 성공이죠. 다음 세대는 우리가 진행한 것을 발판으로 진행하니까 우리가 맨땅에 헤딩하듯이 진행했던 팀 주피터보다는 100배쯤 쉽게 진행할 수가 있고, 그 만약에 다음 세대가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 다음 세대로 또 바톤 터치하는 거죠. 그죠? 그럼 결국 성공하는 거잖아요. 누가 하든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이 프로젝트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프로젝트인 이유가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음 세대로 바톤 터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성하는 게 오픈에시 캠퍼스입니다. 캠퍼스. 그리고 전자여권은 모든 인프라의 근간입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전자여권이면 여권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죠. 종이 여권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류 국가 인프라죠. 모든 국가 인프라의 근간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전자여권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의 익스텐션을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전자여권 플러스 익스텐션. 근데 익스텐션이라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우리 지금 당장 오늘 지금 코딩 진행하고 있는 게 반자동 국세청이죠. 국세청, 우리나라의 국세청이라고 한다면은 세무사. 세무사. 그럼 국세청은 예를 들면 국세청은 뭐예요? 국세청은 일단 지방청들이 여러 가지 있고, 지방청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지방청보다도 하위 단계인 뭐 지부라고 해야 되나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전남 국세청, 전남지청의 지부가 제주도를 관리하고 있죠. 그리고 또 세무, 이런 세무사라고 하는 직종이 있죠. 우리나라 세무사 숫자가 아마 8,000명 정도 될 겁니다. 8,000명의 세무사. 그리고 지방청과 지부의 공무원들, 공무원 조직하고. 그리고 세무사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어떤 일련의 이 세무 관련 직종, 이렇게 해서 그냥 비단 국세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국세청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내에 약 2만 명 내지 3만 명 정도, 국내죠. 국내 2만 내지 3만 명 정도가 명이 종사하는 일련의 사회적 가치 생산 사슬이죠. 이게 국세청입니다. 이것을 반자동 형태로 구성을 해보자는 거죠. 반자동. 이 2, 3만 명이 하는 일을 시스템으로 한번 대신해보자는 겁니다. 이게 반자동 국세청입니다. 전자동은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전자여권을 기술로 해서 또 다른 건 반자동 교통물류 인프라. 반자동 도청, 시청, 읍면동 사무소, 특허청, 통계청, 뭐 경찰청이라든가 검찰청이라든가 등등등등을 등의 익스텐션을 탑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 예를 들어서 전자여권을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라고 한다면은 크롬 브라우저의 익스텐션으로 설치할 수 있는 다양한 수백 수천 종의 모듈들 있잖아요. 수백 수천 종의 모듈들이 바로 인프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전자여권과 만약에 머신러닝을 추가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전자동 국가 인프라가 되겠죠. 이게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코딩입니다.